안녕하세요. 박병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혹시 음악회장에 한번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 네. 언제 와보셨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렇죠. 너무 오래됐죠. 언제 와보셨어요? 다른 곳이요. 네? 여기 아니고 다른 곳. 다른 데서 와보셨고요. 네. 제가 미국에서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조사된 거를 이번 제가 파이널 프로젝트 때 좀 조사를 했었거든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미국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클래식 음악을 즐길까요? 대략 50%. 네, 너무 투머치입니다. 너무 네,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네, 뒤에 몇 퍼센트 같아요? 5%. 조금 많아요. 10%. 예, 맞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 분들이 10%예요 그 중에서 음악회장을 가본 분은 몇 퍼센트일까요? 10% 중에서. 네. 1%. 아, 조금은 더 있어야 돼요. 5%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10% 중에 5%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박병왕의 콘서트 토크, 이제 유스앤포스트가 10주년이 됐습니다. 인터넷 뉴스 10주년이 돼서 그 기념으로 이 지금 박평화의 콘서트 토크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른 음악회장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감정들 어떠신지 이야기 나누고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의견 주시면은 더 이 프로그램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래식 음악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 점점점점. 네, 서로 말하라고 계속 옆 사람만 보고 말하는데요. 왜 어려우세요? 좀 많이 그 곡에 대한 전체적 그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들어도. 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흐름의 이해도. 책으로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소설 읽어보셨잖아요. 어떤 글을 읽을 때 소설은 길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그대로 아 지금 얘가 뭐 했구나, 언제 뭘 하고 있구나, 뭘 할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소설보다 조금 어려운 책은 제 생각에 시인 것 같아요. 시는 단어를 함축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음악은 글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거는 뭐지? 아 얘가 지금 즐겁구나 슬프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흐름. 조금 더 느끼시려고 애써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오늘 이민환 플루티스트가 플루 불 건데 이 곡 재미난 곡이에요. 네, 재밌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마이크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선율이 주는, 그 화성이 주는, 그 음색이 주는 것을 조금 느껴보시려고 한다면 훨씬 더 즐겁고 재미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음악회를 좀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궁금하시죠? 첫 곡은요, 고색의 탬버린이라는 곡이에요. 고색의 탬버린. 탬버린 아시죠? 탬버린과 똑같은 비슷한 네, 탬버린인데요. 고색의 탬버린 어떤 곡인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무라마추의 Waltz for the Flute and Piano인데요. 여러분들 플룻이 그려내는 지구 어떤 모습일지 많은 기대와 함께 우리 아름다운 두 분 이민환 플루티스트 그리고 박혜정 피아니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좀 앞에가 좀 번잡스럽죠? 네, 좀 라이브니까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 필라테스트 네, 올라오셔야죠. 네, 무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무라마추의 Earth for Flute and Piano였거든요. 어떠셨나요? 좋았습니까? 예, 어떤 면이 좋으셨죠? 혹시 훌륭히 그려내는 좀 지구 어떤 것을 그려냈는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그려지시던가요? 네,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뭐가 그려지셨나요? 큰 지구의 푸른 초원이 생각났습니다. 푸른 초원, 아, 네. 또 다른 건 어떤 거 혹시 이민환 씨가 그렸는지 좀 느껴지셨나요? 슈퍼맨이 돼서 지구를 밖에서 돈다. 네. 다양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본인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저는 정말 넓은 우주 안에 있는 네. 지구를 표현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거대해서. 아, 너무 거대해서. 네. 저는 약간 주라기 공원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딱 잉룡이 쫙 날아가면서 넓은 초원을 쫙 봤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잘 그리셨네요. 많은 분들이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민환 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마인츠 무대에서 공부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이민환이라고 합니다. 아, 독일에서 활동을 하셨네요. 독일에서 공부했고. 아, 공부를 했고요. 네. 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독일 좋은 곳인가요? 네, 좋아요. 아, 독일이 좋으세요? 미국이 좋으세요? 살기에는 미국이 좋은데요. 네. 음악을 하기엔 독일이 좋아요. 아, 역시 독일은 본고장이다. 여러분들, 독일에서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누구 나왔는지 아세요? 찍으면 그 사람이에요. 베토벤! 네, 맞습니다. 베토벤. 네. 모차르트는 아니에요.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이 엄청 있는 나라인데요. 그쪽에서 본고장에서 공부를 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잘 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첫 곡으로는 탐부린, 고생의 탐부린이라는 곡을 연주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얼트 생각하신다고 탐부린 많이 기억해서 조금 지워지셨을 것 같은데 탐부린, 탬부린인가요? 우리가 아는 탐부린. 탐부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남부 프랑스 지역에서 긴 네. 북을 탐부린이라고 아, 북쪽입니다. 그 북으로 연주하는 4분의 1 악장의 춤곡도 탐부린이라고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탐부린 춤곡의 일종인데요. 춤곡하시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신가요? 왈츠. 왈츠! 야, 여기 엄청난 네, 음악의 대가분들이 많으시네요. 왈츠, 쿵짝짝 쿵짝짝 왈츠가 있고 여러분들 미뉴엣 많이 들어보셨죠? 미뉴엣은 좀 느린 춤곡을 미뉴엣이라고 하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탐부린 빠른 춤곡의 곡이었네요. 근데 저는 너무 짧아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짧아서 좋지 않았어요? 아, 예. 첫 번째 곡 벌써 지나갔네. 그러면서 이 곡을 이제 고색이라는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 고색 어떤 사람이죠? 프랑스 작곡가. 프랑스 작곡가고 이 곡이 사실은 오페라의 한 작품이에요. 아, 오페라. 안에 네. 있는 플루트과 오케스트라가 같이 네. 연주하는 곡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시대에 오페라 작곡하고 그랬던 작곡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플루트 소리 참 매력적이죠? 네. 네, 이제 그러면은 근데 제 생각에 이민환 씨가 꽤나 잘 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안 그러면 재미가 없는데 꽤나 잘 부시는 것 같은데 다음 곡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밀화였으면요, 이제는 좀 인상 이제 조금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 곡을 이제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곡 타타키시빌리. 네. 말도 어려워요. 타타키시빌리. 네, 타타키시빌리. 어떤 곡이죠? 타타키시빌리는 좀 현대에 작곡된 노래예요. 네. 그래서 좀 현대적인 기법이 많이 사용됐고요. 현대적인 기법은 뭐가 현대적인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선율적인 부분이나 네. 예상이 안 되는 진행과 액센트 네. 그리고 화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현대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멀리 갔습니다. 심지어서 자기를 이렇게
아, 이것도 현대음악이라고 하는 네, 경우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기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이 곡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게 민속 선율을 많이 따서 민속 선율. 그래서 저희가 듣기에 굉장히 부담감이 없이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아, 좀 흥겨운 곡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 곡에서는? 어떤 흥겨움을 만들어내죠? 제가 불협화음을 사용해서 불협이라고 하면 조금 벌써부터 네. 흥겨움보다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아, 힘든 소리일 것 같은데. 네, 불협화음이 많이 이제 진행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느낌에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유쾌함이 있다. 네. 그래서 예. 그냥 피아노로 이렇게 손을 꾹 누르면 옆에 음들이 다 눌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협화음들이 계속 짱짱짱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뭉치화음, 네, 뭉치화음들이 나오는데 그 소리가 유쾌하다. 네. 조금 네, 여러분들 의아하시죠? 근데 저도 이 곡을 들어봤을 때 이거 무슨 곡이야 했는데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력이 있습니다. 이 어떤 좀 매력적인 부분 한 군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부분을 연주해 주실 건가요? 거의 끝. 아, 끝부분. 여러분들 이 곡 잘 모르시면 이 부분 나오시면 아, 끝났구나 생각하시고 바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도 이 곡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이제 이민환 씨 통해서 알게 된 곡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온 포인트는요. 굉장히 유쾌함을 말씀하셨잖아요. 리듬감이 좋아요. 그래서 그 음악적으로 우리가 약간 펄쿠시브 사운드라고 하는데 북소리처럼 짧고 임팩티브한 소리들을 만들거든요. 플루티스트와 이제 피아니스트 박혜정 씨가 만드는 그런 짧은 음가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소리가 더 발랄하게 통통 튈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박수로 탁탁해드리기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만 하셨나요? 아, 네. 어떤 면이 좋으셨나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장난스러웠어요. 장난스러웠다. 네. 유머스러움이 좀 넘쳐났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네. 아, 방방 뛰는 느낌이었어요. 어, 맞아요. 어, 이미란 씨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 고음 음역대하고 저음 음역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풀류시 아까 좀 시끄러웠죠? 으아! 했을 때, 왜 그래!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높은 음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쌓아가려고 이제 반음의 그런 디리리리 올라가는 그 고조대에서도 저음을 굉장히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연주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연주자분들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독특한 조화예요. 훌륭과 비올라, 네, 그리고 피아노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비올라 악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실 이 비올라가 흔한데 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좀 좋은 기회에 네, 이렇게 모든 악기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없네요. 네, 마이크 좀 빨리 갖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중앙대학교 졸업하고 캔자스 주립대에서 이제 석사 졸업하고 조지아 애틀랜타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신혜슬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신혜슬 씨. 어, 여기는 미국에서 공부하셨네요. 네. 아, 근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두 분은? 저희가 중앙대학교에서 네. 만났어요. 네. 네. 음악계도 학교는 굉장히 짙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중앙대 출신으로서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박혜정 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박혜정이고요. 저는 옆에 있는 주 엘라베바 잭슨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피아노음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어떻게 학생들 가르치는 재미는 많이 있으실까요? 연주활동이 좋으세요? 가르치는 게 좋으세요? 모든 연주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다 배우고 성장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역시 네, 좋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갖고 계시면 돼요. 계속 만나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박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재즈 음악도 많이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앙상블 그룹에 있으면서 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중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클래식과 팝 음악과 재즈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 연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대중들이 좋아한다. 어떤 음악을 대중들이 좋아하죠? 보통은 아까 오픈 하실 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처음에 들어서 멜로디가 친숙하고 뭔가 와닿는 음악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드라마 음악도 좋아하시고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대중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음악이 있어요. 난이도가 복잡하거나 그래서 듣는 순간 찾아오는 그런 아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이 음악이 참 좋죠. 그런 듣는 순간 딱 오는 음악은 저는 약간 좀 MSG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MSG는 그냥 먹자마자 이거 맛있어. 아무리 맛없어도 라면 스푼으로 맛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다음에 우리가 만나볼 곡은 MSG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미국 사람들은 좀 어려워할 김치 한 5년, 10년 다 담가야 되는 그런 장들 장류, 된장 뭐 이런 느낌을 줄 텐데요. 여러분들 그 곡은 좀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죠. 비올라. 네, 여러분들 바이올린이나 첼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비올라는 사실은 어떤 악기일까 좀 궁금하실 텐데 어떤 악기인가요? 비올라는 바이올린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바이올린보다 약 1.5배 정도 크기가 크고 아, 더 큰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똑같이 보이시겠지만 조금 더 큽니다. 네. 네, 그리고 음색이 한 5도 정도 낮아요. 네. 낮은 음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올라는 첼로의 저음 같은 음도 있고 또 바이올린처럼 하이톤의 음악도 있어서 다양한
매력을 지금 신혜진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비올라는요 두 가지 면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이올린은 하면은 딱 바이올린스러운 깨갱이, 바이올린스도 없으니까 네. 그런 와 화려함을 뽐내는 기술이 생각이 나고, 첼로 하면은 뭐 사람 목소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중후한 맛이 있잖아요. 우하는 이 비올라는 두 개 다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다 갖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비올라는 또 바이올렌스럽게 또 변신할 수 있잖아요. 네,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곡은 이제 발톱 비올라 콘체르토인데 한번 부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악 4중주 아시죠? 현악 4중주면 바이올린 2대 그리고 첼로 그리고 비올라가 있는데 와인으로 가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현악 4중주의 라벨, 와인의 라벨이에요. 이 와인은 어떤 라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올라는 뭐로 묘사하는지 아세요? 와인의 맛입니다. 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악 4중주에서 그 현악 4중주 팀의 색깔을 담당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올라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악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플룻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플룻, 너무나도 대단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아, 네. 미국에서는 아닙니다 하면은 안 된다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독일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플룻 참 매력적인 악기인데 어떤 또 다른 매력이 있나요? 플룻이 이거 하나인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보다 한 옥타브 위에 소리를 내는 피콜로 플룻이라는 게 피콜로 플룻, 알토 플룻, 베이스 플룻, 콘트라 베이스 플룻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 여러분들 다섯 가지 플룻이 있다라는 거 아셨나요?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그러면은 이게 플룻이면 알토는 더 크고? 베이스는 더 크고? 그러면은 콘트라베이스는 더 크면은 그건 어떻게 들고 불죠? 콘트라베이스는 정말 너무 커서 이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부는 세워져서 거의 사람 키만큼 크고요. 그리고 이게 서서 이렇게 그래서 부는 곳이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밴딩이 돼서 이렇게 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부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콘트라베이스. 그러면은 콘트라베이스 플룻 말고 피콜로 플룻. 네. 네, 어떤 플룻인가요? 피콜로 플룻은 피콜로는 우선 작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플룻보다 훨씬 작고 이만하게 사이즈는 이렇고 옥타브가 하나 올라가져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피콜로 플룻입니다. 애들 장난감 같죠? 근데 이거 꽤 그래도 고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1,200불 이렇게 살 수 있는 악기는 아닙니다. 이 악기하고 이게 지금 피콜로 플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무로 만들어졌네요? 메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거를 조금 더 선호하고요. 그 소리가 네. 메탈로 된 거는 너무 날카로워져가지고 나무가 내는 또 좋은 소리가 있어서 그렇죠. 피콜로는 나무로 거의 이제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들 풀릿이 목관을 끼거든요. 목관이라는 뜻은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풀릿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목관을 끼죠? 예전에는 나무가 만들어졌다고요. 이런 네, 재질로. 네, 이렇게 나무로 네, 여러분 보이시죠? 예전에는 이렇게 키가 달려있지 않고 리코더처럼 구멍만 뽕뽕뽕 뚫려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연주 기법이 좀 어렵고 그 음정이 너무 불안정해서 네. 모차르트가 가장 싫어하는 악기가 플루트입니다. 그렇군요. 모차르트가 싫어했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렇게 메탈로 개량이 됐죠. 네, 점점 개량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연주법이 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다른 네. 맞아요. 아마추어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이 플루트를 배우고 있고 또 즐겨 하시고 있는데 그럼 피콜로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옥타브가 높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또 높을지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여러분들 이 피콜로라는 경우에는 플루트에만 쓰이지 않고요. 트럼펫에서 피콜로 트럼펫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트럼펫 사이즈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피콜로 트럼펫이면 요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역시나 그 피콜로 트럼펫도 옥타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콜로가 들어가면은 아 높구나 드래곤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그냥 초록색 대마 피콜로 아니고요. 네, 피콜로는 좀 조그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피콜로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루트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연주를 했던 곡에서 다양한 기법들이 쓰여졌거든요. 플루트에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잠깐 뭐 설명이 가능할까요? 플루트에는 텅깅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싱글 텅깅은 그냥 평소에 하는 텅깅이고요. 그냥 조금 빠른 텅깅들이 나올 때는 더블 텅깅을 하고 트리플 텅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모닉스라는 기법도 있고 그런 플루트 텅깅이라는 네. 여러분들 텅깅이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네. 네, 혀로서. 혀를 사용. 네, 그러면 싱글은 하나라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싱글 텅깅은 네, 말 그대로 혼자입니다. 싱글. 네. 아까 그럼 더블도 말씀하셨거든요. 더블 텅깅. 어떻게 한 거죠?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하면 더블이고요. 두두두두두두두 하면 싱글이랍니다. 그러면 두구는 왜 필요하죠? 한 번 혀를 움직여서 두 번의 텅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측 크, 그래서 크를 할 때는 네. 목구멍 뒤쪽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네. 하나의 텅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두두두두 되고요. 크크크크크크크 되잖아요. 이 크크크가 텅깅이 되는 거예요. 네. 크크크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크크크로만? 때문에 없었던 거네요. 여러분 약간 늦게 텅깅 소리가 붙는 거 싱글로 한번 보여주세요. 싱글로. 훨씬 더 청아하죠. 더 깨끗하잖아요. 근데 크크크로 하면은 네, 잘 구별이 안 되죠? 네, 이민환 씨가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 트크트크 더블 텅깅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연습을 크크크를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와 두 소리와 그 소리의 경계선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거예요. 아까 트리플도 있었어요. 트리플 텅깅은 어떤 건가요? 트리플 텅깅은 이제 세 번의 텅깅을 한 번에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한 네. 번에 할 수는 없어요.
치가 하나고 네. 아 맞아요. 타타키시네 이렇게 벌써 타타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뭐 아까 플라토 통기라고 하셨는데 플라토 통기는 뭔가요? 혀를 말아서. 말아서. 이렇게 아 소리를 내는. 저희 안에 아르르 못 하거든요. 우리는 아르 하는데 아르르 하면서 소리를 낸다고요. 네.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이게 플라토 통기이네요. 아 여러분들 이런 플룻에는 여러 가지 통기 기법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점점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통기 기술로 어떤 곡 하나 연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생상에 동물의 사육제를 들려드릴 건데 그 부분에서 새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네. 플룻 솔로 부분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독수리가 아마 제 생각에 조그만 새가 네 허덕이는 너무 묘사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도 여러분들 동물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악기로서 형상화했거든요. 여러분들 재미난 곡이니까요 기억하고 있다가 들어보실 기회가 있겠죠. 네, 생상의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특한 세 분이 이 데뷔시 저는 사실 오늘 가장 이 곡이 여러분들 진곡입니다. 진곡. 뭐 사람마다 뭐 좋아하는 음식은 다르겠지만 데뷔시 곡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데뷔시 곡 어떤 곡인가요? 데뷔시 곡은 지금 저희가 연주한 게 트리오고요. 사실은 원래 피아노 곡이 아니고 하프와 비올라와 플룻을 위해서 작곡된 곡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하프 대신에 피아노로 대체하게 됐고요. 데뷔시는 굉장히 그 시대에서 형식을 파괴하기로 유명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곡가인데 이 곡은 좀 말년에 작곡을 해서 다시 형식을 갖춘 작곡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곡이 드뷔시 곡으로는 소나타 형식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선정했다고도 하네요. 아내를 위해 쓴 곡이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말이 나왔잖아요. 소나타. 네, 현대차입니다. 이 소나타 음악적 형식인데요. 처음에 A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B가 발전이 됐다가 A를 다시 돌아와요. 그걸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곡이 많이 쓰였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드뷔시는요 프랑스 작곡가인데 그걸 안 했어요. 왜 우리가 맨날 A 다시를 해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랜다 라고 하다가 이제는 좀 다시 소나타도 좀 타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네, 다시 그 형식을 좀 찾게 된 네, 분입니다. 근데 정말 독특한 조화예요. 여러분들 아까 트리오 맞다 트리오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렇죠 폼포. 저도 트리오 하면 폼포. 우리 한국에서 DF들이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부끄럽습니다. 네. 네, 여러분 소나타나 트리오 네. 트리오는요 여러분들 세 명이서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트리오라고 하면은 보통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인데 지금은 독특한 조화거든요. 이런 조화도 처음 봅니다. 어떤 매력이 있었나요 이 곡에서? 저도 구성이 악기 구성이 특이해가지고 이제 같이 맞춰봤는데 굉장히 음의 조합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올라가 원래는 오보에로 써졌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제가 원래 오보에 곡으로 작곡했는데 막판에 이제 비올라로 바꿨다 그런 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비올라랑 이제 같이 맞춰보는데 굉장히 저희가 비올라가 낮은 음이라서 반주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대등한 그 위치에서 서로 멜로디를 주고받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플루트 멜로디가 굉장히 좀 저음에 좀 많이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비올라 음색을 막 치려고. 네, 그래서 예. 높은 음들이 가끔씩은 나오지만 대부분은 이제 저음에서 비올라랑 같이 음의 이제 블렌딩을 같이 맞춰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신혜수 씨한테 좀 묻고 싶은데 어떠셨는지. 아까 여러분들 비올라가 네, 도깨비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들었잖아요. 반주도 되고 선율도 되고. 근데 이 곡에서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일단 이 곡에서 이제 플루트하고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앙상블을 맞춰봤어요. 네. 이 곡은 근데 처음에 이제 맞춰볼 때는 이제 좀 이제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정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스코어를 보고 이제 맞춰보니까 서로 들으니까 이제 조합이 되면서 정말 이제 멋진 음악이 나왔는데요. 비올라는 이 곡에서 좀 이렇게 슬픈 음색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빠른 트레몰로가 나올 때도 있고요. 네. 예, 플루시 갈 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이제 띵 그 주제 네 주제를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 드뷔시 음악 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뷔시 음악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위해서 선정된 곡이거든요. 이 곡이 그렇다면 여기에 사랑스러운 요소가 있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요소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리고 드뷔시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조금 설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인상주의라는 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음악 말고 미술을 봤을 때 여러분들 햇빛에 비춰진 그래서 변형된 모습을 그리는 게 미술에서 인상주의 화가거든요. 드뷔시는 그 빛깔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서 들었던 곡하고는 조금 달라요. 몽환적이실 수도 있고요. 이게 뭐지 하는데 그 뭐지가 네, 드뷔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드뷔시의 그런 색채감을 느껴보시려고 한다면 아마 충분히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계정 피아니스트, 이미랑 플루티스트, 신혜슬 비올리스트로 드뷔시의 피아노 트리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뷔시의 트리오 for flute, viola, piano였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아요. 아, 네. 남편이거든요. 좋다고 해야죠. 왜 좋으셨어요? 아내분이어서 말고. 다른 분들 혹시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이 곡에? 두 악기가 네. 네. 그게 아, 맞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두 분은 비브라토를 빼셨죠. 같은 음을 내려고. 그 다음에 그때 박혜정 씨는 이제 하프 스러움을 만들어려고. 원래 하프였으니까. 띠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도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또, 드비 씨 음악. 아, 네. 점점 제 시선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 질문해라. 모르겠다. 네. 여러분, 드비 씨의 가장 큰 장점은 빛깔이거든요. 지금까지 들었던 음악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어떤 짙은 색깔들을 지워나갑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식으로, 그라듀얼리 이런 식으로 색깔을 계속 지워나가는 게 드비 씨의 특징인데 여러분들 어려운 곡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세 분 모시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좀 들으실 곡은 전혀 새로운 곡입니다. 바로코와 블루라는 곡인데요. 바로코 블루 어떤 곡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클로드 볼링이라는 작곡가가 볼링. 네, 네. 볼링. 그래서 바로크의 부분인데요. 바로크 하면은 클래식적인 음악이 떠오르고 블루 하면은 재즈적인 음악이 떠오르는데 네. 그 두 가지 음악을 지금 적절하게 믹스해서 만든 곡입니다. 아. 클래식과 재즈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재즈는 정해진 음악 내에서 뭔가 다른 음악 그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없는 예정된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 같고 클래식은 정해진 악보대로. 아, 네, 훌륭합니다.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정답이에요. 재즈는 조금 더 즉흥적인 요소가 더 많잖아요. 클래식 음악에서의 즉흥적인 요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자유스러움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그 자유스러움이 많이 묻어난 곡이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피아노 파트에서 재즈 부분을 많이 연주를 해주시고요. 네. 저는 처음에 바로크 스타일의 멜로디를 처음에 이렇게 연주하게 됩니다. 네. 우리 박혜정 씨가 여러분들 재즈 음악도 많이 연주를 해보시고 클래식 음악도 많이 연주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좀 전문가에게 우리 아까 비전문가 소리도 얘기도 들어봤으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즈와 클래식 음악의 차이점은 improvisation, 즉흥 연주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아까 잘 말씀해 주셨어요. 훌륭하네요. 재즈 음악은 재즈 음악인과 클래식 음악인은 음악을 대할 때 이제 우리는 작곡가가 작곡한 음악을 어떻게 표현할까 how에 더 관점을 주고 재즈 음악인들은 내가 무엇을 창조해낼까 what에 더 포커스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즈 음악인들은 주어진 마디를 어떤 화성과 어떤 띵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낼 것인가에 주로 중점을 두죠. 근데 클래식으로 트레이닝된 사람들은 아까 플루티스트 이미란 선생님과 우리 한예슬 선생님처럼 톤을 하나를 내더라도 연습을 수백 번을 하여 그런 톤을 빛깔을 내고 그런 흑흑과 정돈된 톤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핑거링이라든가 사운드 자체에서는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훨씬 더 그 뭐랄까 더 정제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재즈 피아니스트들이나 다른 음악인들보다는 그런 점은 저희 클래시컬이 트렌드된 음악인들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그런 요소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피아노로 멜로디가 이렇게 멜로디가 있는데 즉흥적인 요소가 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찬양 한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다 아시지요? 그 멜로디를 제가 잠깐 칠 텐데요.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들은 거의 모든 음들을 스타카토로 많이 연주해요. 따따따따 끊어서 하고 페달을 적게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레가토로 연주하는 게 많고요.
여러분들 또 어려운 말 많죠? 레가토, 네, 스타카토. 스타카토는요, 아까 타타타타 이런 거 들어가면 좀 짧게, 그리고 레가토는 충분히 길게 나는 건데 재즈에서는 좀 짧은 연주가 더 선호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럼 한번 주예수보다 더 팀 먼저 들어볼까요? 주제?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바로크만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네, 그렇죠.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바로크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바로크 음악을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야 이게 뭐 음악이 이래? 이거는 야 좀 이상한 음악이야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바로크라는 음악. 그래서 현대 음악도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니 1,200년 후에 야, 그 사람도 이상하다 이게 이 음악이 왜 이상하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볼링에 우리 바로크의 블루 들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들을 찬양이에요. 그쵸? 어떤 곡인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해드릴 곡은 네 줄을 가까이라는 찬송가 곡인데요. 제가 이 곡을 선택하게 된 거는 가사가 저의 신앙 고백이 아마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가사를 아시면은 마음속에서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교회를 안 다니셔도 이 곡은 영화 타이타닉에서 쓰였죠? 네, 타이타닉에서 현악 3중주가요? 4중주가요? 4중주가 네, 연주한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이 죽어가면서 네. 그게 음악가거든요. 난 죽어도 연주를 한다. 그렇게 연주할 수 있을 건가요? 저는 도망가요. 아, 네. 저도 배를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무모했어요, 그분들은. 영화니까. 네. 그러면 네 줄을 가까이. 네, 그렇게 두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저희가 이렇게 관객을 모시고 연주한 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유튜브로 방송을 했었는데, 유스앤 포스트, 유스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연주를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그렇게 너무 따분하거나 제가 참 감사하기로 주무신 분은 없더라고요. 너무 이제 눈이 마주치니까 좀 민망해서 못 주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음악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음악인들에게 많은 관심 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란 플루티스트 그리고 신혜슬 비올리스트 그리고 박계정 피아니스트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저 큰 공연대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끝고 클라우드 볼링의 바로크의 블루 네 하고 그리고 네이처도 가까이 이 두 곡 듣고요.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계속 저만 봐가지고요.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공연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